안녕하세요, 어머니. 오늘 친구 어떤 일로? 이가 아프대요? 상한 것 같아서 오신 거예요? 그거 아니고. 정기검진 정기적으로 받으려고. 좋죠. 일찍부터 받으면 좋아요. 친구가 유치가 다 빠졌던가요? 그런 친구인가? 아직 몇개 남았어요. 괜찮아요. 그럼 오늘 이 상태 전반적으로 어떤지 보고 그럼 될것 같네요. 근데 우리 친구는 오늘 뭐 하는지 얘기를 못 들었나 봐요. 엄청나네. 왜 엄마가 오늘 뭐 하는지 말안 해주셨어? 오늘 아픈 거안 하는데. 우리 친구 양치 잘하나 안 하나 그냥 선생님이 검사하는 건데. 윙안 하는데. 몰랐구나. 몰라서 무서웠구나. 오늘 안 해요. 해도 안 아프게 선생님이 이렇게 톡톡 찍어내는 것만 할 거야. 괜찮지? 그래도 무서워. 괜찮아요. 많이 우네. 네, 어머니 그냥 같이 계시면 될것 같아요. 애들이 많이, 치과에 오면 많이 불안해해서 그냥 옆에서 손 잡아주셔도 괜찮아요. 엄마랑 손 잡고 하자. 괜찮을 거야. 그러면 우선 이게 뭐게? 머리끈 같지? 맞아, 머리끈인데 우리 치과에서는 머리끈이 아니야. 이거 아까 밖에서 뽑기 기계 봤어? 뽑기? 거기에 동전 대신 넣는 거야, 이거. 이거 넣고 돌리면 뽑기 나와. 기계 많았지, 되게. 거기서 갖고 싶은 거 하면 돼. 좋지. 이거 치료 잘 받은 친구들한테만 주는 거야. 이따가 안 울고 치료 잘 받으면 선생님이 이거 줄게. 괜찮아. 아이고, 슬퍼. 얼굴도 많이 뜨거워졌네, 많이 울어서. 한번 볼까? 한번 크게 해볼까? 크게 해보자. 한번 해보자. 크게. 대체적으로 깨끗하네요, 어머니. 내 양치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아유, 예쁘다. 양치 잘했네. 그래도 선생님이 한번 톡톡톡톡 두드려 볼게. 이걸로 거울이야, 거울. 이걸로 친구 입한 개씩 톡톡 두드려 볼게. 느낌이 어떤지 말해줘야 돼. 아픈데 안 아프다고 말하면 나중에 더큰 윙하니까 아프면 꼭 말해야 돼. 알았지? 말할 거야. 어휴, 착해라. 다시 해보자. 옳지. 선생님 턱 살짝 잡을게, 친구 턱. 괜찮았어? 아픈 거 없었어? 네, 양치 상태 굉장히 양호하고요. 간단한 치료만 하면 될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야. 아이고, 무서워. 아니야, 아니야. 안 무서운 거야.
네, 양치 상태는 굉장히 좋고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만 잘 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치료가 들어가는 이는 어금니 중에 잃지 않은 연구치들이 몇 개 있어요. 네, 아직 몇 개 남은 유치들도 있고, 네, 연구치 지금 겉에 부분에 살짝 이가 썩을랑 말랑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멈추면 치료를 안 해도 되는 정도이지만, 혹시 발전될 가능성이 있어서, 뭐 깊은 치료는 아니고, 살짝 그냥 똑똑똑 떼어내는 정도로 치료를 좀 진행을 할게요. 네, 아픈 건 전혀 없죠. 근데 우리 친구는 너무 무섭지? 아이고, 선생님이 손등으로 닦아줄게. 아이고, 아이고, 슬퍼. 괜찮아. 선생님이 진짜 안 아프게 해줄게. 우리 친구가 선생님 손을 못 들었구나. 선생님이 안 아프게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으로 유명한데. 몰랐지? 자, 이걸로 그냥 살짝 긁어내는 거야. 친구 팔에다 이렇게 해볼게. 아, 아프지? 이렇게 이빨에 똑같이 할게. 자, 이거 팔을 다 긁었으니까 한번 닦고. 자, 해보자. 옳지. 자. 아파요? 안 아프지? 다시 크게. 잘하고 있어요. 자, 조금 더 이제 이를 크게 봐야 돼서 조금 더 입을 크게 벌려보자. 할 수 있지?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친구 할 수 있지. 해볼게. 옳지, 잘한다.
잘하고 있는데. 안지 않는다. 아, 크게 울지. 잘 참는데? 이 친구 되게 잘 참는다. 진짜 잘 참네. 아, 언니도 보자. 아, 언니 쪽도 깨끗한데. 네, 친구가 이 관리가 잘 돼 있어서 생각보다 할 거는 적었고요. 요거는 이제 자체적으로 약품이
묻어나오는 브러쉬인데요. 이걸로 이렇게 이를 하나하나 조금 칫솔질보다는 약하게 닦아줘 볼 거예요. 이게 어린이들한테 되게 좋거든요. 네, 그럼 충치 예방도 되고 또 유치가 아닌 연구치에 세균이 좀덜 번식을 빠르게 하게 하는 그런 거니까 이것도 한번 발라줄게요. 요거 친구 딸기 맛이야. 아픈 것도 아니고 걱정하지 말고 다시 한번 방금 했던 것처럼 아 한번 크게 해보자. 아 옳지. 안쪽부터 닦을게. 이 해볼까? 이 네, 거의 다 됐어요. 이제는 거의 끝 마무리로 아까 충치 살짝살짝 떼어낸 것들 아시죠? 그게 그 자리에는 다시 또 충치가 생기기 쉬워요. 그래서 약품 묻은 솜 친구 앙 불리고 오늘 30분 나가셔서 30분 후에 빼게 해주시는 걸로. 네. 그 전에 어떤 좀약잘 스며들게 입안에 바람 좀 넣어줄게, 선생님이. 아, 해보자. 아, 어금니 흔들리는 거 하나 있어요. 볼까요?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그냥 보는 거야. 이쪽. 요거.
요거 요거. 아, 흔들리네요. 안 아프지? 그냥 살짝 느껴지지. 이쪽도? 이쪽은 아래쪽. 아, 이거. 네, 흔들리네요. 이쪽은 조만간 빠질 것 같고. 이쪽은 조만간 빠질 것 같고. 이쪽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지금 뭐, 마취하고 뽑으면 뽑을 수 있는데. 아니야, 아니야. 그 친구가 오늘을 견딜 수 있는 에너지를 다 지금 쓴 것 같아서. 그쵸. 아직 막 많이 흔들리지는 않으니까요, 어머니. 네. 요거는 다음에 오셔서 데카트 뽑으시는. 괜찮아, 안 할 거야. 걱정했어. 두드려만 볼게, 다시. 아, 좀 아래부터. 아프진 않지? 그냥 조금 아파. 이쪽 위에도. 조금 아파. 문제는 없고요. 그냥 조금 더 흔들리게 되면 뭐 자연스럽게 빠지면 더 좋지만 어금니라서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치과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아니고. 오늘 못한다기보다는 조금 이르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안 해. 오늘 안 해. 다시 약을 발라볼게. 이제 양쪽에 하나씩 불고 있자. 자. 이렇게 약 붙였거든요. 아. 아. 자, 여기도 잠깐 얹어놓고. 자. 약을 또 붙여서 네, 이렇게 이쪽도. 아, 그렇지. 자, 앙 물어볼까? 앙 하고 있어야 돼. 앙 하고 있어야 돼. 하고 있으면 선생님이 다시 한번 쳐볼 거야. 이번에는 앙 다물어진 게 위아래 잘 이렇게 맞물렸는지 봐야 되거든. 다시 이 해봐. 악 물고 있는 채로 이 해보세요. 자. 괜찮네. 얘를 좀 밀어 넣어줄게. 이렇게 옳지. 옳지. 이쪽도 이쪽도 숨 살짝 밀어넣어주고. 네, 좋아요. 됐다. 아이, 잘했다. 오늘 안 아팠지? 오늘 우부부태도 안 하는 거야. 그거 물고 말 잘하네. 근데 이제 말하면 안 돼. 옳지, 옳지. 깡 물고. 깡 물고 있어? 옳지. 우선 오늘 검사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우선 친구 이 상태는 굉장히 좋아요. 네, 충치 지금 제가 가볍게 치료한 거 말고는 거의 치료할 것도 없었고. 근데 다만 치료한 것 중에 이쪽에 이 하나가 조금 다른 것들보다는 진행이 더 된 게 있긴 했어요. 우선은 제가 한 치료 방법으로 둘 수 있지만 혹시나 이게 나중에 또 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와서 직접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때도 이제 잘 데리고 오시는 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건 한번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검진 결과는 나쁜 거 하나도 없고
그리고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 두 개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어금니들도 다 빠져야 되는 위치들이었어요. 그쵸? 네. 그것들도 물론 유치라서 빠질 거지만 그래도 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하니까 지금 하셨던 것처럼 양치질만 잘 할 수 있게 지도해 주시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네네네. 우리 친구 오늘 너무 고생했네. 잘했어. 진짜 잘했어. 최고야, 최고. 조금밖에 안 울었지, 그치? 선생님 이거 줄게. 나가서 뽑기 뽑고 싶은 거에 넣고 돌려서 장난감 가져가요. 아이, 잘했어. 자, 나가고. 안 아팠어. 그래도 이제 말하면 안 돼. 그거 꽉 불고 있어야 돼. 간식 먹고도 양치 잘하고, 아침, 점심, 저녁 먹고도 양치 잘하고, 지금처럼만 잘하면 돼요. 조심히 가요. 잘 가. 안녕. 예뻐라.